예정이거든요. 예,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SK는 키 큰 친구가 한 명 정도 있는데 네. 예, 양천 뭐 팀의 8번이 체격이라든지 신장이 상당히 높네요. 그렇습니다. 아, 또 저희가 이제 경기 막판에 또 저희 뒤쪽으로 왔었던 DB 선수들이 이제 SK의 센터 23번 선수가 굉장히 또 키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이런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23번과 네. 8번 선수의 인사이드 싸움에서 누가 우위를 점하에 따라서 경기의 향방이 갈릴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양 팀의 4강전 첫 번째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양천구 선수들이 이제 남색, 네이비색 유니폼을 입고 있고요. 강남 SK가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예, 유저부 경기는 이게 3, 4학년, 1, 2학년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 총 13개 부서로 나눠져 있는데 3, 4학년 경기는 확실하게 지역방어라든지 맨투맨 다양한 전술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동엽 선수가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양천구 선수들도 피지컬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신장면에서는 SK 선수들보다 네. 예, 앞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제 양천구에서 패턴 지시를 했거든요. 네, 어바이드 패스. 다시 한번 이동엽에게 이동엽 두 명의 선수가 막아서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내주는 과정에서 네, 또 조심해 히스리 올렸습니다. 예, 왼발이 축발이었는데 끌리면서 트래블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동엽 선수와 23번의 정교빈 선수가 계속해서 또 부딪히는 모습 초반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강남 SK는 맨투맨 수비를 펼치고 있고 네. 양천구는 지금 투쓰리 지역 방어죠. 네. 탑 쪽으로 강남 SK 바깥쪽으로 공을 계속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서현준 다시 한번 탑 쪽으로 김민재 멈추는 과정 뒤쪽으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서현준 미들레인이 조금 짧았습니다. 리바드 공격권은 계속해서 강남 SK. 지금 저 지역 방어를 하기 때문에 돌파할 수 있는 상황들이 여의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곽에서 좀 터져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서현준 이번에도 짧았습니다. 리바드 따내고 있는 양천구 선수들이었고요. 앞쪽으로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윤재희 동료 선수 뒤쪽으로 템포를 한번 늦춰봤습니다. 아, 지금 네. 양천구 14번 선수가 하나를 외치면서 네. 패턴 플레이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패턴을 하고 있는데 선수들의 14번의 움직임에 맞춰서 네. 움직임을 잘 못 걷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홍한주 선수가 개인 기량으로서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답답했는지 지금 백코트 하면서 네. 8번한테 하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백코트 하나라고 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홍한준 선수였고요. 바운드패스 골밑 쪽에서 A패스 이후에 올라가는 과정 팀의 히스를 올렸습니다. 예, 지금 8번 선수 파울을 잘 이끌어내면서 네. 예, 프리드로를 던지겠습니다. 정말 홍한준 선수가 뭐 저렇게 멀리서 뭐 언더슛이었나요? 네, 뭐 어쨌든 골을 만들어냈었던 홍한준 선수였습니다. 강남 SK 정도빈 선수 아무래도 이제 23번 정도빈 선수가 센터 역할을 얼마만큼 해주느냐 이게 또 강남 SK의 공격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지역 방어에서는 외곽 슛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 네. 돌파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23번 선수가 해주지 않으면 오늘 경기 제가 봤을 때는 양천구가 조금 좋지 않나 예상을 해봅니다. 이동엽 선수는 계속해서 또 리바운드를 따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똑같은 패턴을 지시하고 있거든요. 네, 홍한준 패턴 지시 이후에 자신이 직접 또 올라가는 과정 블락샷 성공해내고 있는 강남 SK 빠르게 앞쪽으로 정승민 공을 살려냈습니다. 외곽 쪽에서 페네트레이션 올라가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조심했을. 예, 그렇게 되면 지금 8번의 선수인가요? 네. 지금 뭐 이동엽 선수가 1번 선수거든요. 아, 1번 선수의 파울이 지적이 됐네요. 아, 네. 1번이군요. 네. 이찬영 선수입니다. 만약에 8번 선수가 파울이었다면 지금 파울 트러블이 지금 전반전에 두 개라면 네. 지금 7분 23초인데 파울이 빨리 지금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유투 1구 성공시킵니다. 강남 SK의 첫 번째 득점 16번에 이현준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 아까 DB 선수가 그 강남 SK 23번 선수 때문에 졌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8번 선수가 만 양천구 선수가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인사이드에서는 SK가 우위를 가질 거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양천구 빠르게 앞쪽으로 하지만 SK 선수들도 모두 백코트에 성공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홍한준 선수가 이제 뭐 패턴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홍한준 오바이드 패스 이번에도 이동엽에게 넘겨주는 과정 조심해 히스리 올렸습니다. 지금 뭐 8번 선수도 지금 들어갔다는데 이게 지금 페인트 존 안에 3초 바이올레이션 지적이 된 거거든요. 네. 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내가 3초씩이나? 이런 표정이었거든요. 네. 네. 다시 한번 강남 SK 어바이드 패스 이번에도 역시 정도빈 선수에게 공을 넘겨주는 과정이었었는데요. 외곽 쪽에서 김민재
탑쪽으로 이현준 오른쪽 선택했습니다. 서현준입니다. 서현준 올라가는 과정에서 조금 짧았고요. 이쪽으로 저러기가 네. 쉽지도 않은데 지금 굉장한 쇼를 보여주는 여기를 보여줬습니다. 정도빈 역시 스타 플레이어로서의 역량을 또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심판들로 점프력이 낮기 때문에 네, 저 공을 누가 과연 역시 예, 도구를 이용해서 도구를 이용했습니다. 저기 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보통 링 위에 끼거나 네. 링 위에 이제 멈추는 경우는 있는데 네. 저 뒤에다 올릴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점수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저희가 뭐 예술 점수 10점 정도 주고 10점 정도? 네, 그런 네. 슈팅이었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그러면은 동작은 트리플 악셀 뭐 네 반하고요. 네 다시 한번 홍한준 반대편에서 엔드원까지 지금도 13번 선수가 골미드로 빠지는 네. 8번 예, 선수에게 정말 잘 패스를 연결하면서 바스켓 카운트 예, 보너스 원샷이 주어지겠습니다. 이동엽 선수 지금 14번과 8번 이동엽 선수와 홍한준 선수의 계속된 또 콤비 플레이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끊을 거면 네. 예, SK 선수가 다부지게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살살 파울을 하다 보니까 바스켓 카운트가 됐습니다. 이동엽 추가 자유투 조금 길었습니다. 그러면 리바운드를 양천구가 안을 품는 것처럼 계속해서 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점프볼이죠. 네. 선수들이 일단은 공을 잡게 되면 자신의 뱃속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추우니까 품는 거죠. 네. 네. 하지만 이제 뭐 헤드볼이 선언이 되면 이제 공격이 어떤 팀이 먼저 했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공격권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건 모르겠다. 일단 공을 잡고 보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네. 지금도 점프볼이 지적이 됐고요. 네. 이현진 선수가 스텝에 이은 레이업 슛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동엽 선수가 포스트에서 버텨줌으로 인해서 불안하게 쓰면서 이지샷 레이업 슛을 계속해서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앞선 뭐 DB와 이제 뭐 아산 썬더스의 경기보다는 약간은 또 점수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홍한준 공을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바리 패스 골밑 쪽으로 이동엽 돌아서면서 첫점 성공! 이동엽이 오늘 양천구의 모든 득점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SK가 또 작전 시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정도빈 선수가 인사이드에서 지금 이동엽 선수한테 좋은 자리 지금 이 장면이죠? 네. 뒤에서 수비하게 되면 아무래도 포스트에서 우위를 갖고 있는 게 공격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속해서 바스켓 카운트와 예, 득점을 4점을 주면서 양천구가 6대1로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유저부 1학년 지금 저희 이렇게 잘생긴 카메라 감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우리 뭐 아이타 21 스포츠의 카메라 감독님이신데 농구를 또 하셨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V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또 V는 안 해주시네요. 네. 평소에 또 쑥스러움이 없다고 자기는 얘기하면서 카메라만 들이대면 저렇게 또 쑥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 원래 카메라 마사지 받다 보면 다 네. 긴장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강남 SK가 이제 작전 지시를 끝내고 코트 위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이동엽 선수 양천구의 8번 이동엽 선수를 어떻게 조금 막아내느냐 이런 주문도 들어갔을 것 같거든요. 이동엽 선수가 만약에 이제 SK가 조금 더 인사이드에서 파울을 많이 이끌어내서 네. 파울 트러블에 이제 걸리게 한다면은 조금 더 쉬운 경기를 할 것 같고 SK 같은 경우는 지금 이동엽 선수를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막느냐에 따라서 네. 경기가 승패에 좌우될 것 같습니다. 강남 SK 작전 시간 이후에 첫 번째 공격 골 밑으로 정도빈 들어가지 않습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양천구 빠르게 이찬영 드리블 요리요리 오른쪽 점프샷 많이 짧았네요. 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강남 SK 빠르게 속공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민재 잘 찔러줬는데요. 골밑으로 공이 바깥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동현 선수가 체격도 좋은데 런닝량도 백코트가 빨라요.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뭐 확실히 앞선 유저부 1, 2학년부와는 사뭇 다른 경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1, 2학년과 3, 4학년 유저부가 이제 부서가 예전에는 하나로 돼 있었는데 네. 이번에 좀 더 이제 학년별로 나눴기 때문에 경기력이라든지 모든 게 재미있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많이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3, 4학년 학생들입니다. 뭐 5, 6학년 뭐 선수들은 뭐 거의 어른이겠는데요? 예, 5, 6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리바운드라든지 인사이드 공격하는 게 네. 힘들이 확실하게 느껴지죠. 이번에도 이동엽 선수를 3명의 선수가 마크를 성공을 해냈습니다. 강남 SK 김민재 자신이 직접 올라갔는데요. 조금 짧았습니다. 예, 힘에서 붙이면서 약간 링에서 멀어지면서 레이업 슛을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양천구 수비수 3명을
가로지르는 패스를 남쪽으로 뿌려줬습니다. 다시 패턴은 이제 둘을 시작했거든요. 아, 패턴 두 번째죠. 네. 홍완준 손끝에 걸렸었던 강남 SK 다시 한번 오른쪽입니다. 외곽 쪽으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홍완준 점퍼 조금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양천구 이찬영 다시 한번 홍완준이고요. 안쪽 이동엽에게 내줄 때 공을 가로채고 있는 강남 SK 빠르게 앞쪽으로 김민재 단독 돌파 아쉽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인사이드에서 이동엽 선수가 우위를 점하니까 맨투맨을 하다가 이제 지역방으로 SK도 바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이후에 지금 이동엽 선수 예 골밑에 인사이드 패스가 차단이 되면서 지금 SK 역습으로 김민재가 지금 파울을 얻어내면서 자유투를 쏘게 되겠습니다. 강남 SK도 이제 뭐 이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시킨 다음에 6대 3까지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김민재 선수가 지금 코트 조율을 잘 해주고 있고 네. 지금 이제 정도빈 선수가 인사이드 패스가 들어가는데 골밑에 아까 전에 쇼타임을 보여준 그렇죠, 이후에 네. 아, 좀 난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투 2구 짧았고요. 자신이 직접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풋백! 이번에도 리미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뱉어내네요. 네. 아, 들어갈 법도 한데 지금 거의 뭐 들어갔다고 봤었는데 아쉽네요. 다시 한번 홍완준 수비수 두 명 앞에 두고 정확하게 점퍼 성공시켰습니다. 지금 뭐 양천구 같은 경우는 홍완준과 이동엽 이 두 선수가 모든 득점을 해내주고 있습니다. 홍완준 선수가 신장이 높고 지금 SK 앞선이 키가 작기 때문에 네. 그냥 편하게 앞에 두고 예 편하게 던지면서 8대 1로 앞서고 있습니다. 강남 SK 스탑 점퍼 뱅크샷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서한준 선수가 예 지금 홍완준 선수죠. 홍완준 선수가 앞에서 좀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예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면서 이 점을 선담을 했네요. 다시 한번 외곽 쪽에서 바운드 패스 왼쪽 밀어줬습니다. 왼쪽 올라갔는데 짧았고요. 리바운드 경합 과정 앞선 장면이었는데요. 예, 홍완준이죠. 아, 네. 어머니들도 저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어요. 어제도 이제 뭐 저희가 개회식 때 이제 뭐 축하 공연 막 걸그룹 한 팀과 모세라는 가수가 왔었는데 어머니들께서 뭐 핸드폰에 불빛을 막 이렇게 해주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또 모세 씨와 또 걸그룹 프리티였죠. 예, 프리티가 와가지고 이 많은 예, 2천 명 가까운 선수 그리고 어머님들이 예, 많은 즐거움을 또 드렸던 예,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선수들은 자신이 뛰면서 또 즐거움을 느끼겠지만 학부모님들은 이제 어린 선수들이 뛰면서 아, 그런 또 이제 성장해 나가는 모습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모세도 좋아하셨고요. 골밑으로 다시 한번 양천구 조금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이동엽 다시 한번 풋백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이은 세 번의 공격 림을 외면했었고요. 다시 한번 공을 서현준이 끌어냈습니다. 강남 SK 앞쪽으로 밀어주는 과정 이찬영이 공을 가로챘습니다. 아 지금 이제 서현준 선수가 패스하고 나서 착지 동작이 안 좋으면서 무릎을 바닥에다가 예, 찍힌 것 같거든요. 선수들도 굉장히 빠르게 공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또 이렇게 잘 돌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속출되고 있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어야 될 텐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패스 미스 한 이후에 예, 본인이 실수를 조금 더 액션으로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네. 아 지금 예, 상당히 조금 아플 거는 네, 같은데 네. 예, 코트에서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예, 좀 안정을 취하면 괜찮을 거로 보이네요. 다행히 또 큰 부상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강남 SK 29번의 정승빈 선수가 교체로 들어왔습니다. 강남 SK로서는 이제 추격의 발판을 또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예, 지금 이제 정두빈 선수가 인사이드에서 이동엽 선수와 우위를 점한다면은 네. 예, 후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반전 남은 시간은 1분 53초가 남아있습니다. 양천구가 8대 3으로 5점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홍완준 오른쪽으로 이찬영 이번에 조금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이현우 홍완준에게 패스한다는 것을 끊어내고 있는 강남 SK 공격권은 계속해서 강남 SK입니다. 예, 지금 양천구 벤치에서 이제 속공 나갈 것 같으니까 파울로 자르라는 지시가 나왔네요. 선수들이 뭐 감독님 말씀을 굉장히 또 잘 코트 위에서 실현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현준 인바운드 패스 넣어줬고요. 정도빈이 이제 멀리까지 나와서 공을 받아줬습니다. 지역 방어를 사용하고 있는 양천구 선수들이고요. 김민재 왼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풋백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동엽 리바운드 따냈고요. 이 공을 다시 한번 끌어내고 있는 강남 SK. 하지만 양천구도 연이은 스트릴로서 공격권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 패턴 둘이었나요? 홍한준 탑쪽으로 이찬영 베이스라인 쪽까지 공을 뿌려줬습니다. 직접 올라갔는데요. 지금 헤딩을 했죠 머리로. 네. 패스를 성공시켰던 이동엽 다시 한번 짧습니다. 선수들 공에 대한 집착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 공은 김민재가 끌어냈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뿌려줬는데요. 이현준 페인트 동작 이후에 자신이 직접 올라갔습니다만 많이 짧았습니다. 예, 속공은 전개가 되고 있는데 패스가 네. 정확치 않고 차단되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 슛까지 연결되기가 쉽지가 않은 SK입니다. 이제 전반전 30초 내외로 개인 칼락이 들어왔습니다. 외곽 쪽에서 공을 돌리고 있는 양천구 탑쪽에서 홍한준 왼쪽 선택했습니다. 다시 한번 홍한준 반패스 이동엽에게 예, 돌아서는 과정 네, 지금 빠르였습니다. SK 벤치에서는 네, 23번에 로빈 선수한테 앞서라고 하는데 네. 뒤에서 파울을 예, 끌어냈습니다. 일단은 뭐 8점으로 계속해서 묶어주고 있는 강남 SK 선수들이거든요. 지금 이제 변화가 있는 게 양천구의 수비를 김민재 네. 선수한테 거의 원박스 수비 한마디로 이제 1대1 거의 맨투맨하고 나머지는 지역방어하고 있습니다. 네. 외곽 쪽으로 이현우 다시 한번 공을 건네줬습니다. 바운드 패스 이동엽에게 이동엽 골밑 성공! 네, 그러면서 점수가 10대 3으로 벌어졌거든요. 마지막 공격 한번 던질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1초 먼 거리 패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양천구와 강남 SK, 강남 SK와 양천구의 4강 첫 번째 경기. 아, 정말 치열했습니다. 예, 인사이드 확실히 처음에 얘기했듯이 23번의 정로빈 선수와 도빈 선수죠? 네, 정도빈. 예, 정도빈 선수와 네. 그리고 이 동엽 선수였죠? 네. 이동엽 선수가 인사이드에서 확실하게 골밑에 우위를 점하면서 양천구가 10대 3으로 앞선 전반이었습니다. 양천구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또 좋아하시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뭐 양천구는 공격을 전반전에 10점을 했다는 거는 네. 유저부에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20점에서 25점 공격력이라면 정말 잘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SK 같은 경우는 지금 서현준 선수가 다친 이후에 외곽슛을 던진 친구가 없고 그리고다가 이제 석공이 전개가 안 되면서 지금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제 잠시 후 후반전 경기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홍천종합체육관입니다.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패턴을 하고 있는데 선수들의 14번의 움직임에 맞춰서 네. 움직임을 잘 못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홍한주 선수가 개인 기량으로서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8번 선수 파울을 잘 이끌어내면서 네. 예, 프리드로를 던지겠습니다. 정말 홍한주 선수가 뭐 저렇게 멀리서 뭐 언더슛이었나요? 네, 뭐 어쨌든 서현준 올라가는 과정에서 조금 짧았고요. 이쪽으로 저러기가 네. 쉽지도 않은데 지금 굉장한 쇼를 보여주는 여기를 보여줬습니다. 정도빈 역시 스타 플레이어로서의 역량을 또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심판들로 점프력이 낮기 때문에 네, 저 공을 누가 과연 2018 전국 종별 생활체육 농구 대잔치가 펼쳐지고 있는 홍천 종합체육관입니다. 유저부 3-4학년 경기 4강 첫 번째 경기 전반전은 양천구가 10대 3 7점 앞선 채로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 후반전 강남 SK의 공격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예, 전반전에 무릎이 좀 안 좋았던 서현준 선수가 괜찮은 걸로 코트에 복귀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강남 SK의 23번 종로빈 선수. 저희가 종도빈이라고 읽었는데 네네네. 이름이 로빈이네요. 예, 로빈 선수가 지금 또 접 공격을 네. 예, 잘 돌아서셨는데 높이라든지 체중면에서 이동엽 선수가 지금 네, 거의 골밑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많이 어려운 SK입니다. 그렇습니다. 몸싸움 이후에 로빈 버스 플레이 펼쳐봤지만 이미 조금 짧았었던 강남 SK였습니다. 양천구 양천구의 공격은 홍한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홍한준 하프라인 넘어섰고요. 자신이 직접 돌파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홍한준수가 왼손 레이업이 네. 상당히 좋네요. 전반전에 이어서 후반전도 역시 홍한준 선수가 양천구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원거리에서 언더슛 공격권은 양천구입니다. 서한준 선수가 스텝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네. 유로 스텝이라든지 지그재그로 스텝이 좋아요. 지금 홍한준 선수의 왼손 레이업이었는데 깔끔했고요. 이 마지막 SK 공격에서 지금 서현준 선수가 유로 스텝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많이 진행이 됐는데 마지막에 파울을 파울을 불어주지 않으면서 네. 아쉽게
양천구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아, 지금 또 굉장히 독특한 또 작전 지시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예, 지금 이제 뭐 스텝이라든지 감독이 이제 협회에 등록을 했을 시에 네. 등록을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예, 벤치에 앉을 수 없는 경우가 생겨서 저 위에서 지시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또 카메라 감독님들께서도 오늘 선수들이 예, 또 선수들의 그런 모습처럼 굉장히 또 재미있게 또 촬영을 해주고 계시는 모습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학교하고 이제 학교 스포츠 클럽을 할 때 이런 일이 한번 있었는데요. 부장님이 농구를 아예 모르셨어요. 네. 네. V를 그리고 있는 우리 카메라 감독님. 네, 정 감독님. 2018년에는 금연을 하겠다. 전 국민에게 또 선포를 하셨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금연, 네. 술, 운동. 그렇죠. 아니, 외국어 공부. 그런데 실질적으로 1년 후에 똑같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새해에는 꼭 이제 목표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양천구 앞쪽으로 길게 뽑아줬습니다. 이찬영, 윤재인데요. 윤재인 돌아서면서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 넘어지면서까지 공격을 시도해봤었는 양천구.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강남 SK. 천천히 패스 플레이를 펼치면서 앞쪽으로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김민재 올라가는 거죠. 아, 전반전에도 네. 그랬는데 아쉽게 계속해서 김민재 선수 골대를 외면한. 그렇습니다. 예, 양쪽에 골대에게 뭐라고 해주고 싶네요. 아, 나쁜 골대들. 네. 네. 지금 뭐 이제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양쪽 다 뱉어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민재 잘 뒤 1번 다시 한번 뱉어내네요. 제가 봤을 때 김민재 어머님은 아니고 그냥 네. 예, 한 부모님을 그냥 클릭하신 것 같은데 네, 강남 SK의 부모님으로 보이거든요. 예, 제가 볼 때 고사를 지내야 할 것 같아요. 인천체육관에다가 골대에다가.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다시 한번 양천구 공을 끊어냈습니다. 강남 SK 반전 들어서 활발하게 공격을 펼치고 있는데 아 지금 원두스텝 좋았는데 유로스텝이죠? 네. 이 어린 선수들이 유로스텝까지 가능할 정도면 정말 실력 많이 올라왔다는 게 느껴집니다. 윤재희 올라가는 거죠. 공격권은 계속해서 양천구입니다. 네, 지금 강남 SK 타임이죠. 네. 강남 SK도 이제 후반전 전반전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네, 지금 전반전과 확실하게 다른 부분은 수비에서 이제 풀코트로 해서 이제 역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김민 선수가 이제 자유투를 한 골을 넣어서 이제 12대 4로 예, 뒤지고는 있지만 8분이면 충분히 예, 역전을 가능한 시간이고 예, 지금 이 후반전 지금 작전 타임을 불렀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승부를 걸겠다는 SK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선수층이 강남 SK보다는 조금 낮기 때문에 이제 뭐 후반전으로 갈수록 뭐 체력전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양천구 같은 경우는 전반에 이제 끝난 이후에 득점이 지금 1분 한 2, 30초 지났는데 네. 여기서 지키기보다는 도망가야 되고 강남 SK 같은 경우는 역습을 통해서 빠른 공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루비 선수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쯤 양팀 선수들 작전 지시를 끝내고 코트 위로 복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수들의 파이팅이 대단합니다. 예, 양천구 선수들이 이 선수층이 얇다 보니까 이게 인원수가 없다 보니까 단합도 잘 되고 화이팅이 넘치네요. 그렇습니다. 인바운드 패스를 준비하고 있는 양천구 홍한준. 아, 지금 골 밑에서 오픈 찬스. 확실하게 패턴 플레이를 했는데 네. 선수들이 그거를 타임 이후에 완벽하게 해냈어요. 그렇습니다. 감독은 그때 흐뭇하거든요. 어머니들도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강남 SK 활발하게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김민재, 서현준이 지금 풀어줘야 될 시기거든요. 네. 정로비 선수가 지금 전반전 이후에 후반전에 첫 공격이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유저분들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예, 많이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다시 잘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 이런 또 이제 자신감을 또 올리기 위해서라도 공격에 성공이 필요한 강남 SK입니다. 예, 서현준과 김민재가 풀어줘야 되는데 서현준 아, 애석하게도 네, 약간 네, 짧았습니다. 들어갈 때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스틸! 공격권 가져오고 있는 강남 SK 공을 살려냈습니다. 1대1 해야 되죠? 이현준 1대1 김민재 김민재 안 들어가네요. 네. 아, 정말 제가 부탁하고 싶습니다. 아버님 꼭 하세요. 아, 정말 아쉬워요. 아, 너무 아쉬웠습니다. 다시 한번 양천구 윤재희. 윤재희 수비수 두 명 사이 올라갔었는데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이동엽. 이동엽 골밑에서 이동엽 선수에서 지금 세 명이 붙었는데도 아, 그 와중에 정말, 네. 슈팅을 이끌어내네요. 이동엽 선수 정말 대단한 선수네요. 네. 지금 골밑에서 이동엽 선수가 1인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성기 때의 또 강우영 해설을 보는 듯한 예? 저 초등학교 때 이 친구보다 체격도 그렇고 네. 키도 엄청 작았습니다.
이동엽 제이투 깔끔합니다. 아 정말 훌륭하네요. 네. 아, 정말 네. 센터 선수가 자유투까지 줬고 이 골밑에서 우위를 점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예, 정말 대단합니다. 이동엽 자유투 이고 이번에는 조금 길었습니다. 이번도 따내고 있는 강남 SK. 빠르게 앞쪽으로 김민재. 템포를 늦춰보고 있습니다. 김민재 스프린 받았고요. 김민재 오버헤드 패스 골밑에서 김노빈 정확합니다. 예, 김노빈 선수가 이거를 통해서 조금 더 네. 예, 후반전을 기약을 해보겠습니다. 정노빈 선수의 후반전 첫 번째 득점이 있었고요. 연이은 수비 다시 한번 알을 품듯이 공격권은 양천구. 이번에 SK의 공격이 굉장히 좋았었군요. 김민재가 예, 김민재 잘 찔러줬죠. 에이패스 이후에 골밑에서 정로빈의 마무리. 다시 한번 공을 끌어냈습니다. 아 네. SK 분위기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껏 분위기를 올려가고 있는 강남 SK. 예,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골이 성공이 된다면 네. 분위기 흐름이 완전 SK 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유저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또 분위기에 굉장히 또 민감하거든요. 지금 정로빈을 살렸었는데 정로빈 선수가 지금 앞으로 한 골을 더 해줘야 될 상황입니다. 뒤쪽으로 김민재. 드리블 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파고드는 과정 뒤쪽으로 내줬고요. 서현준 미들레인지 조금 짧네요. 리바도 잡아내고 있는 이현준. 왼쪽으로 다시 한번 서현준 공 빼줬고요. 정승민 탑쪽으로 서현준. 지금 김민재 선수가 완박스로 완전 묶여있기 때문에 이현준 미들레인지 조금 짧았습니다. 아 지금 양천구 선수들이 정로빈에게 4명의 선수가 붙어주고 있거든요. 지금 김민재 선수가 네. 김명 선수에게 지금 묶여 있어요. 네,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민재 선수 묶이고 서현준 선수 안 된다면 지금 정노빈 선수까지 찔러줄 패스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경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만큼 양천구가 확실히 강남 SK의 강점을 잘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전력 분석을 확실하게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6분 19초가 남은 양 팀의 후반전 경기. 양천구가 15대 6으로 9점 앞서 있습니다. 이찬영. 적극적으로 수비를 펼쳐주고 있는 강남 SK. 홍한준 돌아가는 과정 언더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경합. 오우 지금도 넘어지면서까지 공을 살려 내려 했었던 양천구 선수였습니다. 예, 이렇게 점프홀이 되면은 지금 양천구의 다시 공격입니다. 또 패턴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홍한준 선수는 패턴을 참 좋아하네요. 네. 모든 작전 지시를 홍한준 선수가 또 지시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감독들도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선수들에게 지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학부모님들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또 이겨야 되거든요. 예, 지금 이제 벤치에서 너무 항의를 이기고 있는데 네. 너무 막 하다 보니까 예, 얘기를 항의를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 지금 뭐 심판들도 지금 이 3일 동안 열심히 아이들 경기를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이해를 해주고 경기가 앞서고 있으니까 좀 심판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또 양천구가 또 많은 득점을 해줬기 때문에 또 코치진들의 또 주문이 있었습니다. 탑쪽으로 다시 한번 공을 빼줬습니다. 홍한준 자신이 직접 두 손으로 올려놓네요. 네. 홍한준 선수가 왼손 내협에서는 확실한 자신감이 있어요. 선수들이 주 루트가 있거든요. 뭐 앞선 뭐 또 최지원 선수는 왼쪽을 또 선호했었고 확실히 또 이제 홍한준 선수도 왼쪽을 좋아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강남 SK의 득점 성공이 됐습니다. 예, 지금 이제 심판이 예, 타임아웃을 불렀고요. 네. 앞선 경기들보다 뭐 반칙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양천구 쪽에서 다시 한번 작전 지시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유저부 룰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히 또 한번 살펴볼까요? 예, 팀파울 똑같이 예, 네. 전후반 10분을 하면서 팀파울 7개 되면 자유투를 쏘고요. 예, 전체적으로 이제 공격 제한 시간이 이제 성인은 24초인데 네. 예, 유저부들은 30초. 예, 3초 바이올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인트 존 안에서의 예, 바이올레이션이고 5초 바이올레이션 같은 경우는 공을 갖고 있을 때 예, 그 5초 바이올레이션과 3초 바이올레이션이 없다는 거를 유저부는 그다음에 3점 슛 예, 하프 바이올레이션 없다는 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천천히 넘어가도 된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공격 제한 시간 30초만 예, 생각을 하시고 유저부들은 이제 룰보다는 아이들의 이제 꿀과 규칙
공보다는 이제 골과 이제 아이들의 이제 취미를 더 해주기 때문에 유저부에서는 그런 룰들 자체를 3초나 5초를 최대한 안 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뭐 농구에 대한 감각을 깨우기 위한 그런 목적이 조금 더 선행된 것 같고요. 예, 지금 뭐 NBA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스테픈 커리가 3점 슛을 워낙 잘 넣지 않습니까? 네. 초등학교 선수들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 왜 초등학교는 3점 슛이 없어요? 제가 한 말 있어요. 네가 피바를 회장을 해라. 그러면 네가 바꿔라. 그럼 초등학교 3점이 생길 것이다. 그렇습니다. 큰 인물이 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에게 또 꿈과 희망을 안겨줬었던 강웅희 해설이었고요. 다시 한번 SK 외곽 쪽에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김민재. 예, 김민재 선수가 1번 선수한테 지금 계속 막히고 있는데 네. 미들레인지 조금 짧았습니다. 지금 양천구 선수들이 뭐 골 밑에 많은 선수들이 또 결집이 되어 있거든요. 김민재가 막히면서 네. 서현준이 풀어줘야 될 상황을 예, 지금 전반전에 부상 이후에 많은 활약을 못해주고 있는 게 아쉽습니다. 이찬영 홍한준에게 홍한준 반패스 밀어줬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수비수가 앞쪽에 있고요. 이찬영 다시 한번 공을 건드렸었던 강남 SK 선수들이 공을 지키기 위해서 뭐 넘어지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스틸 해내는데 성공하고 있는 강남 SK. 지금 승부처 상황인데 힘들어도 지금 선수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민재 자신이 직접 올라갔었는데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양천구. 예, 네, 그 밀집에 되어 있는 3명의 선수가 있는데 네. 무리해서 쏠 필요가 없거든요. 윤재희 수비수 4명 사이 자신이 직접 드리블 돌파 시도하는 과정에서 공을 다시 한번 뺏기고 말았습니다. 이동엽 들어가지 않았고요. 밑 올라가는 과정 조심히 스루 올렸습니다. 공격권은 강남 SK. 예, 9점 차에 지금 4분 8초 후반.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가 승부처에서 골 집중력 그리고 김민재 선수를 활용한 공격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 승부를 하지 못합니다. 지금 양천구 선수들이 골 밑에 많은 선수들이 일단은 외곽보다는 골 밑에 많은 선수들이 집중돼 있습니다. 어우, 지금도 이동엽 선수 가만히 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숨을 쉬면서 에어백 역할을 했습니다. 뻥! 예, 에어백이 안 터졌다는 게 지금 배를 만지고 있는데 본인도 아프거든요. 아프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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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에어백 역할을 해줬네요. 아, 지금 잘하자. 지금 뭐 펜싱 그 선수 누구죠? 어떤 선수? 펜싱 선수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누구죠 하면은 그 광고 찍었던 이제 뭐 역전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도 잘하자 이렇게 혼자 대뇌었었던 제가 카레 광고도 찍었었던 지금 당장 뭐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뭐 이동엽 선수도 자기 최면을 한번 걸어봤었습니다. 양천구 홍한준 수비수 한 명 두 명까지 붙어주고 있습니다. 패스 줄 곳이 없는데요. 강남 SK 돌면서 턴어라운드 슛 정확합니다. 아 지금 오늘의 뭐 역대급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 지금 뭐 SK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고 네. 경기도 잘 안 풀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쉬운 슛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돌아서면서 더블팀 수비였었는데 정확하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 홍한준 선수. 예, 이게 동작이 피봇해서 이게 뒤 젖혀서 쏜다는 슛이 네. 예, 어린 선수들 그것도 유저부 선수가 이걸 성공을 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 선수들이 뭐 거의 놀란 표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런 슛을 쏘지? 라는 표정으로 홍한준 선수를 바라보고 있었고요. 강남 SK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씩 급해져 가고 있습니다. 양천구 선수들 정말 파이팅이 뭐라고 하는 거죠? 네, 양천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예,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카메라 감독님께도 화이팅을 한번 외쳤었던 양천구 선수들이었고요. 예, 어머니들은 어찌됐건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부진 모습 그리고 이제 경기에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모습들을 요구하거든요. 그렇죠. 선수들이 뭐 화이팅 외치는 모습만 봐도 이 추위가 정말 춥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강남 SK 한 점 한 점 따라가는 게 필요하겠죠. 예, 뭐 지금 뭐 11점까지 벌어졌지만 네. 역습에 이은 예, 공격도 가능하니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탑쪽으로 공을 넘겨줬습니다. 김민재 뒤쪽으로 이상현. 이상현 자신이 직접 먼 거리에서 백샷 성공. 지금 교체원 30번 선수인가요? 이상현 선수거든요. 예. 스테판 커리 같은 존재인가요? 그렇습니다. 3점 슛을 도입을 해야 합니다. 피바 회장이 되겠다는 이상현 선수. 그런가요? 네. 일단 스테판까지는 됐습니다. 커리까지는 안 됐는데
잘못 홍한준이 페널티레이션으로 득점을 깔끔하게 올려놨습니다. 예, 왼손 내업 자기 주특기를 살리면서 예, 21점까지 예, 가는 강남 SK 김민재 다시 한번 왼쪽으로 연승재 림 맞고 나온 공 뒤쪽으로 이상현 공을 지켜냈습니다. 다시 한번 김민재 반대편으로 아, 정확합니다. 백샷 연속 두 개 성공시키고 있는 강남 SK. 오히려 이진 선수의 드롭으로 인해서 득점력, 벤치 득점, 4점. 놀라워요. 왜 그 전에 반전을 안 했는지. 그렇습니다. 좀 아쉽네요. 아, 지금 SK가 분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2분 15초가 남은 상황. 다시 한번 공을 꺼내내고 있습니다. 연승재, 이상현 선수요. 예, 피버 회장 겸 스테픈 커리가 되고 싶은 그 30번 선수. 아, 하지만 공을 다시 한번 끊어냈었던 양천구 레이업 이동엽 들어가지 않았고요. 예, 김민재 치고 나가죠. 김민재 빠릅니다. 김민재 빠르게 앞쪽으로 수비지가 자리를 잡기 전에 김민재 높은 벽 이동엽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예, 에어백 충격이 예, 튀기진 않았네요. 이동엽 선수는 정말 대단한 선수네요. 김민재 이동엽 선수 그냥 서 있기만 했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체격적인 면에서 네. 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차 조금 짧았습니다. 윤재희 사이드라인 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재희 두 명, 세 명까지 제껴내는 과정에서 공이 바깥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앞선 이상현 선수의 야, 뱅크샷 아우 정말 네. 예. 탑 쪽에서 연승재 연이은 뱅크샷을 성공시켰습니다. 두 선수 모두 뭐 신장이 그렇게 큰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예, 벤치 자원이 나쁘지 않은데 활용을 못했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양천구 다시 한번 이찬영 오른쪽으로 바깥쪽으로 돌아 나왔습니다. 골 밑에서 이동엽 리바운드. 이제 1분 8초가 남아있는 양팀의 후반전 경기. 강남 SK 김민재 선수들의 위치를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반대편으로 연승재. 연승재 다시 한번 이번에는 높게 튀어올랐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이상현. 이상현이 직접 올라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뒤쪽에서 풋백 성공. 이우아 선수거든요. 예, SK 선수들이 끝까지 예, 적극적으로 오펜스 리바운드를 참여하면서 득점을 이끌어냈네요. 아, 지금 교체에 들어온 선수들이 모두가 득점을 성공을 하고 있는 강남 SK입니다. 예, 벤치 자원에서 6득점을 했다는 거는 네. 예, 대단한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홍한준 먼 거리에서 뱅샷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강남 SK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요? 빠르게 앞쪽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 이우아 반대편 점프샷 리바운드 정로빈 정로빈 어우 지금도 이동현 선수와 아주 크게 부딪혔었는데 이렇게 뭐 자신감 있게 부딪혀주는 모습이 조금 초반부터 필요했었는데요. 예, 정로빈 선수가 네. 제가 봤을 때는 기선제압에서 밀렸어요. 그렇습니다. 기선제압에서 쇼타임 보여주면서 본인의 기량을 후반전에 그 김민재 선수 어시스트하면서 좀 살아났거든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뭐 전반보다 확실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강남 SK 선수들인데 좀 일찍 이런 모습들이 나왔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유저부 같은 경우는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이 취해지면 이렇게 자신감 있는 플레이가 나오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늦게 나왔다는 게 SK 정로빈 선수고 이동엽 선수가 골밑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면서 쉬운 경기를 했던 양천구입니다. 그만큼 또 이제 뭐 선수들이 분위기에 또 얼마나 중요한 또 요소인지를 보여주는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로빈 자유투 2구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21-14 7점 차 양천구입니다. 15죠? 자유투가 정로빈 선수가 하나 넣으면서 네. 6점 차로 따라붙고 있는 강남 SK 3.3초가 남아 있습니다. 양천구의 뭐 승리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찬영 인바드 패스 김정훈 외곽 쪽에서 먼 거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양천구와 강남 SK, 강남 SK와 양천구의 4강 첫 번째 경기. 아, 뭐 홍한준 선수와 이동엽 선수가 양천구를 캐리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우선 양천구가 준비를 많이 했고 네. SK 같은 경우는 정로빈 선수가 웃기면서 김민재 선수가 후반전에 풀어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감이 살아났는데 너무 늦지 않았나 예, 예상을 해보고 결과는 양천구가 이겼는데 홍한준과 이동엽 선수 외에 나머지 선수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자원들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제 결선에서 어떤
그 체력적인 회소를 어떻게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유저부 1, 2학년부 삼성 썬더스와 DBA의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홍천 종합체육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23번과 네. 8번 선수의 사이드 싸움에서 누가 우위를 점하에 따라서 경기의 향방이 갈릴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패턴을 하고 있는데 선수들의 14번의 움직임에 맞춰서 네. 움직임을 잘 못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홍한주 선수가 개인 기량으로서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8번 선수 파울을 잘 이끌어내면서 네. 예, 프리드로를 던지겠습니다. 정말 홍한주 선수가 뭐 그렇게 멀리서 뭐 언더슛이었나요? 네, 어쨌든 홍한준 올라가는 과정에서 조금 짧았고요. 이쪽으로 저러기가 네. 쉽지도 않은데 지금 굉장한 쇼를 보여주는 여기를 보여줬습니다. 정도빈 역시 스타 플레이어로서의 역량을 또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심판들은 점프력이 낮기 때문에 네, 저 공을 누가 과연 네, 도구를 이용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바리 패스 골밑 쪽으로 이동엽 돌아서면서 첫점 성공. 이동엽이 오늘 양천구의 모든 득점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SK가 작전 시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정도빈 선수가 인사이드에서 지금 이동규 선수한테 좋은 자리 지금 이상형이죠? 네. 뒤에서 수비하게 되면 아무래도 포스트에서 네. 아쉽네요. 다시 한번 홍한준 수비수 두 명 앞에 두고 정확하게 점퍼 성공시켰습니다. 지금 뭐 양천구 같은 경우는 홍한준과 이동엽이 앞선 장면이었는데요. 예. 홍한준이죠? 네. 어머니들도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 앞에도 예, 편하게 던지면서 8대1로 앞서고 있습니다. 강남 SK 탑 점퍼 외곽쪽으로 이현우 다시 한번 공을 건네줬습니다. 바운드 패스 이동엽에게 이동엽 골밑 성공! 이와 양천구의 4강 첫 번째 경기 정말 치열했습니다. 예, 인사이드는 확실히 처음에 얘기했듯이 23번의 양천구의 공격은 홍한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홍한준 앞라인 넘어섰고요. 자신이 직접 돌파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홍준수가 왼손 레이업이 김민재 스프링 받았고요. 김민재 오버헤드 패스 골 밑에서 김로빈